오늘은 평일리그 플레이오프 결승전 경기입니다. 6명의 젊은 선출들로 구성된 흑형팀과 조금 올드한 나풀들이 섞인 5명 선출의 최강 SJ팀. 과연 결과는? 선발 투수는 47세 젊은 오빠 야달 코치입니다. 아, 선두 타자를 맞추고 맙니다. 예의를 갖추는 투수. 반대 투구로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안쪽 슬라이더로 삼진. 야, 공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그러니까 집중. 대충 안 돼. 파이팅. 저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죠. 또 한 번 반대 투구로 투 스트라이크. 아, 밋밋한 높은 슬라이더를 밀어쳐 안타를 만듭니다. 빠른 타구이긴 했지만 1루수가 잡아줬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조금 생기네요. 아우트 슬라이더로 원 스트라이크. 또 한 번 빠른 슬라이더로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아우트 투심으로 프로 선출을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 또 한 번의 프로 선출의 타석. 갖다 댄 평범한 우익수 플라이. 아, 잡아줘야죠. 무실점으로 끝날 평범한 우익수 플라이가 우월 유타가 되며 선취점을 주고 마는 SJ팀입니다. 다행히도 투땅으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흑형팀의 선발 투수는 96년생 이찬희 투수입니다. 아우, 정말 부러운 나이네요. 어우, 볼 좋은데요. 히트! 그대로 잡아당겨 중안을 만들고 도로로 3루까지 진루한 전지훈 선수입니다. 또 한 번 잡아당겨 강력한 좌선 2루타로 1점을 따라가는 SJ팀. 이번에도 떨어지는 커브를 잡아당겨 좌안으로 만듭니다. 다음 타자는 두산 베어스 출신의 오세학 홈런 타자. 이야, 깜짝 놀랄 정도의 큰 호흡을 보여줍니다. 또 한 번 보여줍니다. 한 번 살짝 빼고 가끔 변화구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더그아웃에서 저에게 볼이 높았다고 항변하는 오세학 선수. 비겁한 변명입니다. 또 한 명의 두산 베어스 출신 유선우 홈런 타자. 이야, 코너웍 정말 좋은데요. 영리하게 하나 살짝 빼봅니다. 이야, 가끔 변화구로 유격수 땅볼을 만드는 흑형팀의 선발 투수 이찬희 선수입니다. 안쪽 포심이라고요, 안쪽 포심. 아, 어쩔 수 없이 슬라이더를 던지고 마는데 히트! 살짝 빗게 맞은 볼이 좋은 코스에 좌중 2루타가 됩니다. 3땅. 아, 잡아줘야죠. 오늘 처음 배터리를 맞춰보는 사이라 사인을 다시 점검하는 사랑의 배터리입니다. 이야, 볼 좋은데요? 빗맞은 우익수 플라이? 설마? 이야, 이번엔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홈송구 3루 주자 태그로 투아웃이 되고
1루 주자까지 잡아내는 트리플 플레이를 보여주는 박병건 우익수입니다. 아, 연속 볼넷을 주고 맙니다. 높이 뜬 볼. 중불로 원아웃. 이야, 코너웍 정말 좋은데요. 이야, 또 한 번의 꽉 찬 아웃으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찬희 투수입니다. 애매한 코스. 하지만 모든 외야가 선출이기에 이지볼입니다. 꽉 찬 인코스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는 야달 코치. 이야, 깊은 안쪽 속구에 분명 배트 안쪽이 맞았는데 안타를 만드는 이주영 선수 대단합니다. 성지야, 이거는 해야 돼. 약간 만회해야 돼. 1회 초 삼진을 만회해야 하는 조성주 선수. 하지만 안쪽 슬라이드에 먹힌 타구가 유격수 따블이 되며 만회는 다음 기회에 해야겠습니다. 이건 뭐 맞자마자 바로 홈런이네요. 알배시 밸런스가 안 맞다고 나무 배스로 홈런을 쳐내는 김순겸 선수. 아우, 대단한데요. 아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화성시장배 전국대회에서 초대형 홈런을 쳐낸 오세학 선수의 타석. 히트! 이야! 또 한 번 홈런을 쳐내는 오세학 선수! 가 아니고 중불이 됩니다. 야야, 음악 거 홈런 아니야, 홈런 아니야. 이번 타석도 화성대회에서 그랜드슬램의 홈런을 친 유선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안쪽 볼을 밀어쳐 우완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우땅. 아, 무릎 수술로 빨리 뛰지 못하는 유선우 선수와 우익수 선출의 강력한 송구로 우땅이 나올 뻔했네요. 히트! 그대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우익수 전진영 선수의 후수비에 우풀이 되고 3루 주자까지 노려봅니다. 아, 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쌓인 눈에 볼이 걸리면서 3루수가 빠른 송구로 주자를 홈에서 아웃시킵니다. 아우트 투심 원 스트라이크. 안쪽 투 스트라이크. 이야, 더 찔러보지만 볼이 선언됩니다. 요호, 바깥쪽 투심으로 불어 선출을 두 번이나 삼진으로 잡는 야달 코치입니다. 타자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슬라이더. 하지만 도루를 허용하고 맙니다. 결정구는, 아, 랠리 끝에 커브에 속지 않는 최민섭 선수. 그리고 볼이 빠지면서 주자를 3루까지 보냅니다. 히트! 살짝 비껴 맞은 볼이 중위풀로 1점을 만들며 다시 3대2로 앞서가는 형팀입니다. 결정구는, 아, 이 볼이 빠지면서 베이스 온 볼로 주자를 내보냅니다. 파울, 투 스트라이크.
두 분 눈 마주쳤어요. 히트! 제대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선출 외야 수비 라인에 번번이 잡히고 맙니다. 아, 살짝 높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깎은 변화구에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영하 11도의 한파에 얼굴이 얼어 보이는 전지훈 선수. 수비수도 몸이 얼었나요? 실책성 수비로 윤혜안을 줍니다. 히트! 잘 맞은 타구였지만 흑형팀의 외야 수비 라인을 돌치는 못합니다. 후반부가 더 재밌는 다음 편 예고! 역전의 명수 최강의 SJ는 젊은 피로 무장한 흑형팀에게 과연 역전을 할 수 있을지! 영상이 좋았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씁쓸하지 말고 사야 발전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응원의 댓글도요.